와! 아니 그럼 우리 셋이 3등분만 해도 두당 5조 이상씩이 떨어지는 거잖아. 왜? 3등분? 위원장 내용 못 들었니? 형 혼자 다 먹겠다 소리야? 아우 씨뭐 시키도 조용히 해봐.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말썽이래 끝까지.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랬지. 어디서 시작질이야 이씨. 이게 돌 안 나. 어디다 손을 대. 한두 푼이야?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. 뭐? 조용히 못해 이씨. 다 까발로 줄까? 전직 대통령 아들이 16조 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스위스에 숨겨놓고 있었다! 2판, 4판 다 까발로 줄까냐고! 어디서 협박질이야! 좋아. 반반으로 해. 엄마 빼고 우리 둘이 반반. 야, 넌 국물도 없어. 엄마가 다 늙어서 그 큰 돈이 왜 필요한데? 이 새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그래, 나 미쳤어! 반반 안 나누면 얼마나 더 미친 짓 할지 나도 모르니까! 다들 그렇게 아시라고. 내가 뭐 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? 먼저 혼자 처먹겠다고 한 게 누군데! 그 어떤 돈도 내 아버지 돈은 단 한 푼도 단 1원도 너한테 안 줘. 거져. 네, 도윤 씨. 저 지금 재단으로 가요. 아니요, 경호원 없이 혼자 가요. 네, 도착해서 전화할게요. 알겠어요. 용민아. 스위스든 어쩔 거야?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. 말했지. 아, 이래도? 스위스에 있는 내 계좌로 그냥 넣어. 들으셨어요? 움직이지 마, 이씨! 종일이네. 필요 없다고! 내가 한다. 내가 아마 종놈 취급하는 거 나 하나로 충분해. 무슨 말 하려고요? 이건 모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시 경찰로 돌아가나요? 아마도. 내가 잡아도? 이사장님 경호팀 해체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 그 뜻은 이제 안전하다는 소리죠. 기원한테 신세 맞았네요. 저도 덕분에 친구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. 고마웠어요, 도윤 씨.